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50대 남성이 10여 년 전 교사 시절 제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는 남성의 강요와 회유 속에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생활가전 렌탈 업체의 상급 관리자가 현장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막말을 퍼붓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 딸이 어머니 백골 시신을 집안에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연금 수급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박준 변호사님. 네. 방금 뭐 하셨죠? 뾰로롱! 그러니까요. 아, 진짜 방송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아, 오늘도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서울에서 지하철 한 번이라도 타보셨다면 익숙한 노래, 아, 나도 모르게 흥얼대는 노래, 바로 이거죠. 아, 자, 이 노래, 얼씨구야입니다, 제목. 자,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려 14년 만에 이 음악 바뀐다고 합니다. 바로 풍년이라는 노래 들어보시죠. 예, 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느낌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년은 예. 좀 더 빨리 들어가야 될 느낌이 들 정도만. 아, 예. 아, 그렇습니다. 이 얼씨구야에 14년 동안 길들여진 이 귀, 터라 약간 좀 낯설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둘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예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반육반 하면서 TV 앞에 온 가족이 모여요 하신 신미영님, 사반 보면서 인생 공부 많이 합니다 하신 그레이스 김님, 우리 믿고 사반 팬미팅 공개방송 한번 합시다 하신 윤예숙님, 아빠 안상원, 엄마 정성자님도 사반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신 안은지님, 저희 남편 50을 앞둔 나이에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박현정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얻었어요 하신 박명혜님, 자식 넷 키우느라 고생하신 우리 엄마 박지영 여사 사랑해 하신 김지혜님, 갑상새맘 수술하는 동안 곁을 지켜준 작은 올케 이현주님 고맙습니다 하신 하실비아님, 그리고 배유리님, 우경민님, LA의 이은정님, 독일의 이상아님, 페루의 소라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에서만 뉴스에일 6반!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아, 허위 진단서로 공익이다. 자, 지상파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렸던 그룹 빅스의 멤버 라비 씨. 자, 지난해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차를 한 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었는데, 아하, 결국. 네, 이 병역 면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그 과정에서 라비 씨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브로커 일당은 한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를 지정해서 의뢰인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의사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병역 면제를 받게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브로커인 구모 씨가 있습니다. 이 구 씨는 자신을 통해서 신체 등급 4급을 받은 아이돌 래퍼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그게 빅스의 라비 씨라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라비 씨는 당시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 브로커 구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라비 씨가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또 조언을 받은 정황, 그리고 라비 씨의 병역 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합동수사팀은요, 라비 씨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면서 재검을 신청을 해서 신체 등급을 낮춰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 그 TV 예능에서는 되게 성실한 이미지로 보였던 것 같은데, 아, 이래서 방송 이미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 프로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굉장히 자상하고 섬세하고 좋은 어떤 모습을 보였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방의 의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게다가 이 뇌전증이라는 건 사실 주기적으로 좀 발작이 일어나는 병인데, 그렇다면 본인의 증상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관련한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보죠. 화장실 간 사이 점점점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꼭 좀 찾아달라 라면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경북 구미의 낙동강 체육공원입니다. 정자 쪽으로 다가오는 저 남성, 자, 덩그러이 놓인 골프채를 보더니 야 이거 손에 착 감기네 하면서 만져보죠. 자, 자리에 잠시 후에 앉을 겁니다. 자리에 앉더니 골프채 제대로 살펴보는데요. 이어서 골프채를 다른 사람의 뭔가로 이렇게 싹 가리더니 몸으로 싹 가리더니 잠시만요. 잠시 후에 저걸로 이제 싹 가립니다. 이제 들고 간 쓱 챙겨서 퇴장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골프채가 말이죠. 네. 비싸기도 비싸지만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일어난 시간이 2021년 7월 31일 밤 7시 45분 경북 구미의 낙동강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 골프채는 200만 원 정도 상당한 골프인데 절도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죠. 지금 CCTV 잡혔는데요. 문제는 노모가 지금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운동으로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돈을 모아서 산 골프채였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절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CCTV 보는 것처럼 좀 조금 블러로 가려놓긴 했는데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만약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직전에 뭐라든지 좀 찾아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좀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여름쯤이면 무려 1년 반 전에 2년 정도죠. 예. 아하, 이게 참 그렇군요. 자, 팀장님. 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가지면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리 아픈 노모가 다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산 건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건데 그걸 가져갔다. 양심적으로 불량한데요. 저분이 만약에 절도죄로 체포가 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는 있는데 그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노무를 위해서 양심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을 보게 되면은 저 노무에게 그 골프채를 갖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은 처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저는 그 골프채를 갖다 주면 피자 쏩니다 하실 줄 알고 그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생명 구한 승합차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죠. 자, 잘 달리는 블박차.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뭐야? 다리 난간에 지금 어떤 여성이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순간 차를 돌리는 블박차. 매달린 여성 밑으로, 일단 교각 밑으로 지금 갑니다. 주변 사람들, 저기 다리가 보입니다. 자, 주변 분들이 말이죠. 아저씨, 저 좀만 뒤로. 아니, 앞으로. 막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차 세울, 그 와중에 차 지붕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매달린 여성. 차량 위로 떨어져서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세상에 사람도 사람이지만 차도 좀 상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사고를 도운 상황이라서요. 이 차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리 아래로 떨어지려는 20대 여성을 어느 부부가 구한 건데요. 당시에 이 차량을 몰고 다리 아래를 지나가던 이 부부가 다리 위에 매달려 있던 여성을 저렇게 세상에. 발견을 한 겁니다. 이후에 차를 돌렸고 그 옆에서 아내와 행인이 남편에게 여성이 있는 위치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방향을 틀면서 맞추던 그때 차량 위로 여성이 떨어진 건데요. 이 당시에 여성 손이 25cm가량 찢어질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부부는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회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박 변호사님. 와, 정말 큰일을 또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보상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보상... 하기가 좀 배상 청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게 호의 동승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호의로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일단은 피해 보상 청구를 안 했다고 하네요. 예. 네. 뭐가 됐든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뉴스 가볼게요. 남자로 살기 힘들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한 공무원이 고소를 당했다면서 올린 글입니다. 아, 제가 말이죠. 아, 직장에서 관심 있는 여자분 몰래 찍다가 아, 걸렸어요. 아, 그런데 그 여자, 하하, 참, 날 고소한다네요. 아니, 내가 어디를 올리기를 했어? 어? 소장용으로 내가 좀 지사진 간직 좀 하겠다는데 이게 죄가 됩니까? 아, 이 일 때문에요. 제가 직장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저 말이죠. 만약에 무죄 판결 나면 그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 변호사님들 조언 좀 주세요. 했습니다. 자, 팀장님. 이런 사람도 공무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될 때 걸리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그 11일 날 직장인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건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마음에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몰래 촬영한 거예요. 몰래 촬영을 했는데 들키니까 그 피해자가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조언을 구했냐 뭐냐면 만약에 내가 무죄 받으면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었는데 그걸 찍고 소장만 했고 또 그거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거나 뿌리지 않았다. 근데 뭐 처벌 받느냐고 했는데 이 사람이 법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네요. 이 성폭력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성적 욕망이라든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찍게 되면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동의를 안 받게 되면 이게 몰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죄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네.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무죄 나오면은 다행이지만 무죄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런 내용을 들은 누리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런 사람도 공무원을 하나 어떻게 할 수 있지? 또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이 무고죄를 논하더니 한심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도 이분이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들 조언 좀 주세요. 소원 좀 들어주시죠. 지금 큰일 납니다. 법상으로는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 느낀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 촬영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판례는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피해자 기준으로 대다수 촬영죄, 불법 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조가 많습니다. 만약에 성립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징역이 될 수 있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또 이런 글을 썼다고 하네요. 합의금 50만 원에 결판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에휴 뭐 이렇게 글 적었는데 뭔 소리 합니까? 이거 큰일 날 소리 좀 하지 말고요. 또 비판을 누가 하니까 나도 넌 안 찍어라고 조롱도 했다고요. 아하, 이런. 안 돼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연스럽게 쓰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즘 보험사가 핫하다죠. 영상 보시죠. 자, 앞에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횡단보도 일단 가는데 쭉 가는데 저 남성 보셨습니까? 피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을 툭 막 차가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방금 나 쳤어 하고 운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가네요. 따서 야, 너 왜 치고 그냥 가? 아하,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 어디론가 지금 전화를 하는 척 하더니 후진 자, 저 차 뒤로 그냥 슬금슬금 가서 아이고 뒷발 쓱 집어넣고 아야야야야야 그러죠. 자, 한번 쳐다보는데 아무 기척이 없네. 운전자가 눈길도 안 주네. 그러니까 또다시 자, 백도를 합니다. 가더니 저기요. 저 방금 저 쳤어요. 합니다. 자, 제발 좀 니들 다 찍힌다고 제발 좀 사건 반장 좀 보라고. 온 데서 다 찍고 있어요. 지금 CCTV도 있을 뿐더러 블랙박스가 온 차량에 거의 다 있지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본인이 팔로 툭 치면서 아픈 척하면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어떤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혔는데 좀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차량은 검은색 차량에 부딪히고 나서 그냥 넘어갑니다. 가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서서 쳐다보는데 그때 뭐냐면 차량 운전자가 여성인 걸 확인하고
합의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오 진짜 사고 난 거 맞아요. 여성들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 겁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영상 보면서도 왜 갔다가 다시 백도를 네. 하나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고가 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영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많았고 보험 사기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았는데 지금은 영상들이 다 있어요. 아이고. 이런 사고 일어나면 일단은 블랙박스 확인합시다. 영상 확인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일반 사기가 아니고요.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에 따라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매 전쟁 선포입니다. 자 이번 사연은 말이죠. 두 딸을 키우시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연년생 자매가 어이없는 이유로 싸웠다 이런 사연인데요. 이 어머니 혼자 벌이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아이들 용돈까지 다 챙겨줄 형편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각자의 용돈을 충당하고 있다곤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가끔씩은 어머니께서 사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언니의 옷을 몰래 입고 나간 겁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언니가 동생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께서 이걸 지켜보다가 아이고. 엄마가 사준 옷인데 네 옷 내 옷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니를 타이르셨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착각을 하신 거였고요. 그 옷은 언니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아. 이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냉전인 상황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셔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실제 상황입니다. 자,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 사방 가족께서 우리 박상희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잠시 후 말씀을 청해보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언니입니다. 내가 힘들게 알바해서 산 옷을 허락도 없이 나보다 덩치도 커가지고 입으면 쭉쭉 늘어나는데 저 개집애한테는 아무 말도 않고 왜 나한테만 그래? 근데 나 다리에서 주워왔어?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년생 동생. 아이고 진짜 언니라는 게 완전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그러니까 널 언니 대접을 안 하는 거야. 너도 저번에 몰래 내 옷 입었잖아. 이거 왜 이래? 엄마 나 쟤 너무 싫어 X. 야 이거 의외. 자 일단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언니 옷을 입었다고 머리를 잡았다 머리끄댕이는 아닌 거고요. 언니가 옷을 동생한테 사주지는 못할 망정 언니 옷을 입었다고 하면은 다음부터 입지 마라 요 정도는 모르지만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았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 우애를 형제 아니 자매간에도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 박 변호사님. 저도 사실은 포인트는 그 부분이거든요. 폭행을 행사한 겁니다.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절도 내지 범행에 가까운 사용 절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듣고 싶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시각 사실 뭐, 제가 여자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첫 번째 잘못은 동생이 한 거죠. 언니 옷을 입고 갔으니까. 근데 그 잘못에 비해서 돌아오는 대가가 컸던 것 같아요. 특히 머리끄댕이를 잡아챘다면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언니가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저 자매의 나이대와 가장 지금 가까운 게 우리 이 기자인데 사실 지금 오늘 동생이 여행을 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제 옷을 입고 갔더라고요. 아 지금 정말 이자, 지금 기자, 오늘요 가족 단톡방에 기자의 친여동생. 예 사진이 올라오는데 제 옷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데 사실 저는 저도 동생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도 동생이 맛있는 것도 사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아 허락을 받고 입고 간 거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심각합니다. 자 네. 소장님. 네, 뭐 일단 언니가 잘하진 않았죠. 동생 머리끄집채를 끄집한 거 잘하지 못하고 사실 이제 연년생 엄마들이 애들 자매를 키우는 집에서는 한 번쯤은 다 있을 법한 맞아요. 일이라서 엄마가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된다. 결국에 나중에 자매끼리 좀 해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언니도 동생도 싸운 상황에서는 둘 다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지만 사람이 참 굉장히 오래가는 감정 중에 하나는 억울함이거든요.
기억이 그 억울한 상황은 계속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좀 화가 나는데 이 언니는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옷을 자기 알바한 돈으로 샀는데 엄마가 언니만 혼냈다면 억울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잘못 아신 거잖아요. 엄마가 사줬는데 왜 같이 안 입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사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딸 엄마가 잘 몰랐어. 네가 이렇게 열심히 알바해서 산 줄 모르고 엄마는 엄마가 사준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가 오해한 부분은 미안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감정의 앙금을 가라앉혀 주실 거고요. 그 후에 여유가 된다면 셋이 같이 대화를 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해서 마무리 훈훈하게 해주면 좋고 그게 만약 아니고 큰딸에게 약간 생각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약간 큰딸이 억울함을 이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멀바 너네 자렌님은요 머리채 잡힐만하다 큰딸 데리고 나가서 옷 한 벌 사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음식 맛있는님은 자기 옷에 집착한 게 아니라 자기 동의 안 받아서 화가 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사처음님은 그냥 같이 입으라고 하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하냐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사시는 오복임 여사님, 오복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 68번째 생일을 맞으셨다고요? 따님 백주윤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적지 않은 연세에도 환경미화원 일을 오래 하시다가 허리 협착증, 발목 힘줄 파열 등등 많은 잔병에 시달리고 계신다고요? 이 따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라고 꼭 전해달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강관리 계획은 세우셨나요? 가족들과 친지분들의 건강을 위해 더루트 RG3로 면역력을 챙겨보세요. 사포닌과 과학이 만나 면역력, 피로개선의 더루트 RG3.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사포닌 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루트 RG3. 잘 나왔어, 정말. 50대 남성이 10여 년 전 교사 시절 제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는 남성의 강요와 회유 속에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한 30대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려 10년 동안 성폭행, 경제적 착취 등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 첫 시작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6년 한 논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의 지도교사가 강모 씨였는데요. 이웃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논술 쪽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가게 된 거였는데 당시 여성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에 부모와도 관계가 좀 소원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강 씨는 수업과 함께 상담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 강 씨는 그 당시에 여성에게 너는 천에 고하다라면서 부모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빠라고 불러라. 여기까지는 참 훈훈하죠. 하지만 여성은 이 강 씨 이 수업을 들은 뒤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변신 수업이 뭐예요? 자, 논술 교사인데요. 좀 말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변신 수업. 예전에서부터 지금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는데 뭐 내용은 좀 복잡해요. 이 암적 신체하고 뭐 텅 빈 신체를 넘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충만한 신체가 나온다. 저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변신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논술 교사가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변신이 된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게 확인이 되려면 이 증거가 처녀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혹시 나랑 잘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관계를 요구를 했던 이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당시 여성의 그 일기장을 보면 슬프고 많은 걸 배웠지만 무섭기도 하고 변신이 무섭다, 두렵다,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썼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프다라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처음에 여고생 시절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두렵고
무섭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뭐 신고를 한다든지 거기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든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대학에 진학한 뒤부터 더 많은 더 깊은 착취가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끊고 강 씨 집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됐는데요. 당시 이곳에서 회유하고 협박 그리고 체벌이라고 하는데 폭행을 당한 거죠. 폭행을 당했는데 보통 여성이 이제 집안일도 하고 또 그리고 공부도 하고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 그 틈새에 이 강 씨가 불러내서 성적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 착취를 할 때 이 피해자가 거부하게 되면은 무릎을 꿇혀 놓고 그 자시죠 자 그런 자로 허벅지를 때렸다는 거 이건 엄연한 폭행입니다. 이렇게 성적 착취를 했고 또 이 강 씨가 아마 과외방학하고 학원을 운영한 것 같은데 거기에 강사로 일하게 했습니다. 강사로 일했으니까 당연히 봉급이 나와야 되죠.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 돈을 그 피해 여성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가 전액 현찰로 찾아가지고 다시 반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착취도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착취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은 한간에서는 뭐 꼭 먹고 안 먹고 이런 식인데 이 어린 여학생한테 이 강 씨가 엄청나게 그리고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정말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예. 아, 소장님. 아, 네. 잠깐만요. 이 교사 강 씨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유부남이었는데 네. 이 집안일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 피해자한테. 아, 자 그런데 이 강 씨의 아내, 부인. 네. 그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습니다. 이 집에 놀랍게도 이 피해자 말고도 한 10명 정도의 남녀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 정도의 피해자, 다 피해자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학대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임금 착취를 당하면서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아내가 이 착취하는 걸 도왔다는 겁니다. 협박도 같이 하고 회유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결국에 이 집에서 우리는 완전한 노예였는데 그 강 씨의 아내도 가해자였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부인이라는 사람도 본인 여잔데 세상에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한 집에서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이 집단 안에서 뭔가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남녀 10명 다 모두 다 지금 뭐 이 선생님한테 복종이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아내도 저희가 마찬가지고요. 몇 번의 네. 이런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전해드렸을 때 네. 부인이 조력자가 맞습니다. 되는 경우가 대단히 구조가 많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사회하고 또 절연이 돼 있고 또 그 안에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도와주고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녀 한 10여 명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왔냐면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철학 강의 같은 걸 잘하니까 하얀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고 그러고요. 제자로 삼은 다음에 피라미드식으로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규율이 하나 있다고 놀라운 규율이 그 규율을 뭐냐 하면 나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스승한테 잘 따르냐에 따라서 나이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동생이 누가 더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이 더 잘 따르고 말을 잘 들으면 언니가 되고 형이 되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동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했고요. 그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도 어느 정도 조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소장님, 이게 지금 네. 저희가 전해드린 게 여고생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무려 한 10년 정도 이어진 그 경과를 지금 전해드린 건데 네. 무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속수무책.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고 이런 유사한 얘기를 전해드린 바도 많은데 야, 이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옆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스라이팅을 심리적 지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뭔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혼자서 버려진 느낌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단은 친밀함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가족 같은 마인드로 내가 이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의존적으로 만든 후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말을 듣게 하고 네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나가는 거죠. 저도 그 아내도 아마 맨 처음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일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왜 10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못하고 당했을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있는데 내가 이거 아닌데 내가 당하는 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7, 8명 혹은 9명이 너 생각이 잘못됐어. 저분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서 나 혼자서 반항할 힘은 안 그래도 없는 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자체가 아마 그 순간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심리적 세뇌를 당했을 것이고요. 지나서 보니까 아 우리가 당한 것이 심각한 범죄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온 이 피해자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가해자로 지목된 그 강 씨의 뭐 입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서 15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이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난 건데 이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보도한 KBS 측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피해 학생이 이성으로 다가오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고 한 차례 감정을 감추지 못한 실수가 있었지만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다면서 이 가스라이팅을 한 사실도 없고 9년이란 기간 동안 가까운 관계로 서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지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말은 하네요. 자기 입으로도.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 결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남은 거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중간간치상과 공갈죄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또 아내 등 3명은 불구속 수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수원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에 뭐라고 하면서 기각 시켰냐면 예.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가지고 기각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기각하면 안 되는데 기각했다는 거는 아무튼 모종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참 황당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강 씨 그 일당 네. 다 입을 맞추고 막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사실은 강간 성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은 꽤 지났지만 그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되고 공갈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얘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뭐 도주 우려는 안 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피해 제자 같은 경우도 이미 강 씨 측에 해유 시도가 있었고 사업차하고 주거지 정리하는 도주 시도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허.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신상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불구속 사건이 맞는지 또 경찰 같은 경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제 한 생활가전 렌탈 업체의 지부 사무실 앞에서 해당 업체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 나선 이유는 상급 관리자 때문이었는데요. 직원들은 상급 관리자가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행태를 저질렀다며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규탄의 대상이 된 상급 관리자,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사건의 발단이 뭘까요? 일단 이곳은 그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이 생활가전 렌탈 업체입니다. 이 문제가 된 곳은 지역, 뭐 일종의 지부 사무실 중에 한 곳인데요. 이곳에 이 상급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의 막말과 돈 없는 갑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 노조가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이 상급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 관리자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조, 비노조 구분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노조가 싫다고 말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두고 한 험담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 게시물은 곧장 삭제가 됐지만요. 지난달 23일에 이 상급 관리자는 전체 메신저를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직원 44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블라인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말을 만들어내는 벌레들이 살고 있나 봅니다. 습하고 어두침침한 곳에 사는 벌레들은 주위가 밝아지면 숨기 마련인데 우리의 밝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런 벌레들을 몰아냅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블라인드의 예.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저격하는 글이 딱 올라오니까 일단 뭐 어떻게 무슨 이유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삭제를 시킨 다음에 네. 직원들에게 뭐가 됐든 그 보낸 직원들 중에는 그 저격 글을 쓴 당사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니 이런 벌레들이 말이죠. 뭐 하면서 막 저런 글을 아, 참. 벌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단체 노조 단체 외에도 직원들 노조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이 공식 항의 문서를 공문을 발생했다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튿날 다시 이 상급 관리자가 사람들 소속 무슨 지국장이나 팀장을 소집한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벌레를 보고 벌레라 했는데 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혹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지난해 3월에 본사 앞에서 집회에 참가했던 이유만으로 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저격하는 글이 딱 올라오니까 아유 진짜 이 벌레들 말이죠. 아유 이 습하고 어두침침한 곳에 사는 벌레들 이런 벌레들 몰아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그냥 쫙 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발언도 했다는 것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벌레엔 F킬러입니다. 아, 이 살충제 발언을 한 건가요, 소장님?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국장들이 식사 자리를 이제 뭐 만들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희망 퇴직을 신청한 그 직원들이 오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가시죠라고 이제 누구 얘기했더니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가는데 대신 선물 보내겠다. F킬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에 다른 이제 또 팀장들과 식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희망 퇴직을 신청한 직원 송별에 우리 뭐 부장님도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안 가. 대신 내가 선물 보낼게. 살충제. 아까 자기가 벌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직원분의 심정은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짜 맹태자들 이제 가는데 그 사람한테 애터킬러를 보낸다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뭐 사장 내 괴롭힘도 교육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이 멘트 자체는 사람을 어떻게 벌레로 취급하고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자, 팀장님, 우리 아빠가 직장에서 벌레 취급받고 살충제로 뿌려야 될 그 대상이 된다는 그 가족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비참하게도 화가 나겠죠. 화가 나는데 그 이제 거기 있던 취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벌레라는 거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관리자가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구나 하질 않는구나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떨떨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상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 상사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또 그리고 지시형적 이면서 또 자기를 따르라 무조건 내 말 따르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 상사는 사실은 상사에 자기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뭐 벌레라고 했다는 이 말이 한 번만 실수로 술 먹고 실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볼 때에 인권적 즉 사람으로 보질 않고 벌레 보듯이 했다 이런 상사가 지금 있나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노조 측 반응이 좀 뭐 예. 그렇죠. 이거 뭐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노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상급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하는 불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특히 해임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해당 생활가전 업체에서 반응도 좀 나왔습니까? 일단 이 문제가 된 건 지역의 한 사무실인데요. 이 해당 업체 측은 이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좀 뭐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딸이 어머니 백골 시신을 집안에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연금 수급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아, 가슴 아픈 또 사건인데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40대 여성이요. 이 70대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이 백골이 되도록 시신을 방치한 사건입니다. 인천 남동경찰서가 이 사체 유기 혐의로 이 여성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이 여성은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건데 이 붙잡힌 여성이 셋째 딸입니다. 이들 모녀는 6년쯤 전부터요. 이 어머니 명의의 이 집에서 함께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을 얼마 동안 방치했던 겁니까? 시신을 무려 2년 6개월가량 방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주거지에 보니까 지난 2020년 8월에 엄마가 사망했다라는 메모가 나왔는데요. 그 메모 자기가 작성한 게 맞다라고 셋째 딸이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쯤에 사망을 했고 결국 2년 6개월가량 방치가 됐는데 경찰이 소방관들하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불에 덮인 백골 상태의 어머니 시신을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너무 이게 시신 부패가 심해서 이불하고 이 백골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아주 부패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소방관 119 구급대가 지금 출동했던 당시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출동했던 그 소방관 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시신은 부패 상태가 되게 심했어요. 네,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근데 너무 부패가 심해서 이불이 안 떨어질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옆방에는 이제 거기에 한 분이 더 같이 계셨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문을 이제 거의 강제로 개방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냥 넋을 놓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못 하시고. 소장님, 2년 네. 6개월 동안 이게 시신 부패하는 냄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여름에도 문을 창문 같은 걸 닫고 살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그냥 냄새가 퍼졌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시신이 부패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더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보험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어머니의 진료 기록이 2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연락을 한다 그러면서 넷째 딸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자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던 딸은 셋째 딸입니다. 그 넷째 딸한테 어머니의 진료 기록이 없다. 근데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이 셋째 딸과 다른 가족들은 연락이 전혀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1일 밤에 이 넷째 딸,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이 이제 어머니와 언니가 사는 집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이제 쾅쾅쾅 하는데 언니가 끝까지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억지로 문을 열어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연금공단은 뭐 그렇다 치고 다른 가족들, 2년 6개월 동안 언니 혹은 뭐 동생, 하고 무엇보다 엄마의 이 사정을 몰랐다는 게 전 솔직히 몰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웃들도 모녀하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교류를 안 했었고 그 남매들도 사실은 2년 동안 몰랐던 이유가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서 사실은 부동산업자도 말하기 뭐냐면 둘이만 생활을 했고 주변하고도 이제 뭐 말을 섞는다든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만 생활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서도 주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아까 말했듯이 그 넷째 동생이죠. 넷째 동생이 신고하는 바람에 들통났기 뭐 이 사건이 발려진 거고 실제적으로 넷째 동생이 몰랐다고 하면은 이 사건이 계속 잠수롭게 쑥 드러나지 않고 계속 갓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자, 연금 때문에
연금 때문에 어머니 시신을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요.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 그리고 20에서 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이 중에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이 2020년 8월인데요. 지난달까지 28개월 동안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금으로만 살았다면 뭐 다른 그 외 소득 같은 게 없었던 겁니까? 네, 여성이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요. 어머니의 연금이 수입의 전부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2011년 5월에는 기초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2013년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후에 지자체에서 상담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 팀장님, 이 만약에 그냥 자연사한 건지 아니면 또 이 딸이 뭐 어떻게 했는지 이거 좀 사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인이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그 모녀, 즉 언니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한 진술을 안 하고 있고 어머니가 좀 아팠는데 병을 앓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한 건 당연한 거고 예. 어머니가 쓰던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휴대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내용은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여성이 장애 등급을 받지는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조사하면 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니가 자연사를 했는지 병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 딸이 어떤 뭐 물리력 해가지고 사망했는지는 부검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예. 알다시피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백고라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부검하기가 해도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그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녀가 평소에 아주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말들을 하신답니다. 주변에서는. 자,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죠? 네,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인천지법에 들어섰는데요. 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몰려들어서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냐, 또 어머니 사망 시점을 왜 메모로 남겼냐, 그리고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전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이 됐고요. 구속 여부는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자, 일단은 사체 유기는 뭐 확실합니다. 사망한 사체를 계속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기가 성립하는 걸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떻게 사망해 됐는지 타살일지 아니면 그냥 질병으로 사망했는지 예. 이 부분은 국가수원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일단 1차적인 구두 소견은 외상 흔적은 지금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외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안 보인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직 확인할 수 없는데 다만 좀 더 정밀한 감식을 해보면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어떤 명의 연금 같은 거 받는 부분은 또 사기 같은 게 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더 수사가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게 2011년도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는데 2013년도에 이게 배제가 됐거든요. 좀 지자체에서 이걸 꼼꼼하게 사회복지사라든지 지자체에서 관리를 좀 했다 그러면 방문한다든지 했으면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머님을 좀 제대로 좀 모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동네에서 호형 호재하던 서 씨와 미용실 원장. 이들은 서 씨가 처제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처제와 서 씨 부부 그리고 미용실 원장은 자주 술자리를 가지면서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용실 원장은 뜬금없이 서 씨에게 내 아내, 나 주면 안 돼 라며 선을 넘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순간 기분이 나빴던 서 씨는 정색을 했지만 이후 술자리에서도 원장은 내 아내 같은 사람 없다며 칭찬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미용실 원장과 조금씩 불편해지던 찰나 갑자기 아내도 서 씨를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평화로웠던 가정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특정되지 않게 약간의 각색을 거쳤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들으신 것처럼 갑자기 아내가 돌변을 했다는 건데 이 미용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달의 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미용실 원장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 건지부터 좀 따져보죠. 네, 일단 발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서 씨랑 아내는 4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20대에 다소 이르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는 삶이 좀 팍팍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이 넓은 평수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동네가 바로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 사연자의 처제가 사는 동네였던 겁니다. 이 처제가요, 이 해당 미용실이 머리를 잘 자른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일단 아내가 먼저 그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한번 가보더니 여기가 서비스며 스타일이며 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연자도 미용실을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부부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친해져서요, 이 원장이랑도 종종 술자리를 가지면서 더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예, 남편 서 씨, 이 미용실 원장하고 아 형님 동생 하면서 네. 호영호제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선을 많이 넘기 시작했다. 그렇죠. 말을 좀 잘하다 보니까 호영호제 하면서 아주 친하게 술도 마시면서 지냈던 걸로 보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서 씨 같은 경우는 마음을 열고 가정사 얘기도 좀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선 넘는 말을 합니다. 야,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 아내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되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소름 돋죠. 어디 저런 말을 합니까? 그렇지만 아 그냥 한마디만 하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하고 넘어갔고요. 예. 이후에도 술자리에서 계속 아 당신 아내 같은 사람 없어요 라고 칭찬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아내 정말 좋게 보는 거네 사람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냥 좋은 얘기겠거니 네. 이렇게 선이겠거니 받아들였지만 뭔가 이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 네. 그런데 말이죠. 아내가 남편 서 씨를 그 이후로 막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 못지않게 평온하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나 자기 힘들다, 나 우울하다 이러면서 당신 나 사랑하기는 해? 당신은 그냥 돈만 벌어오는 사람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이고. 어느 날 또 나 너무너무 우울해서 여행을 좀 혼자 갔다 오고 싶어. 그래서 아 무슨 결혼한 여자가 혼자 여행을 다니냐. 안 된다. 애는 어떻게 하냐. 막 이랬는데 너무 강력하게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서운했지만 그럼 가서 조금 쉬다 와.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진짜 혼자 갔느냐 아니면 또 누군가 동행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아내 말로는요. 혼자서 경남 쪽으로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운하긴 했는데 재밌게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줬다고 하는데 여행 간 아내가 깜깜무소식이었던 겁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고요. 참다 못해서 이 서 씨가 연락 좀 하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나는 그냥 푹 쉬고 싶으니까 연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잘 있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의심이 확 들어서 외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내의 결제 내역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혼자 여행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숙박비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결제 내역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서 씨한테는 경남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 긁은 내역만 있었습니다. 아, 팀장님 결국 아내의 외도가 일단 대강 짐작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제 짐작이 되기도 하고 슬슬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갔다 온 뒤에 충격성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2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거예요. 돈을. 커다란 돈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 어떻게 했나 하고 물어봤더니 예. 그 돈이 미용실 원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리 상의도 않고 거의 2천만 원을 원장에게 보냈다는 거. 이거 정말 기운이 좀 불길하지 않습니까? 예.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이 제보자분의 그 메일을 맨 처음에 열어봤습니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눈을 의심, 아니 이게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질 그렇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남편 서 씨의 충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보다 더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아내의 동생 처제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예.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미용실 원장이 처제의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처제의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이 원장은 유부남인데 처제하고 사귀고 있었고 특히 무슨 사업을 하면서 처제 명의로 뭐 돈을 좀 빌리면서 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처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 사업은 코로나 이후로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대출을 자꾸 받고 자기 이름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처제는 정신을 차렸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서시에 털어놨는데 이제 보니까 2천만 원 또 언니가 대출했잖아요. 예. 다음 타겟이 우리 언니가 된 것 같다. 나는 첫 번째 타겟이고 다음 타겟은 우리 언니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형부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처제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팀장님, 바로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메일에서 읽고 정말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죠. 이게 지금 악랄한 수법인데 그 처제가 이제 형부한테 말한 거예요. 나한테 했던 수법대로 언니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 수법과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언니한테 금품을 뜯어내려는 작전이다라고 지금 파악을 했어요. 그 처제가 그러니까 알려졌기 때문에 형부가 그걸 듣고 나서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충격을 빠졌겠죠. 했더니 아내는 뭐라고 했냐면. 서 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이혼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다른 거 다 몰라. 모르겠어. 그냥 너랑 못 살겠어. 허허, 응? 이혼하자. 너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지 않잖아. 아이고. 라고 핑계를 댔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지금 미용실 원장한테 가스 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고는 이 아내가 집을 나간 거죠. 즉 가출을 한 것입니다. 아, 아니 소장님 보통 네. 이런 상황이면 손이 발이 네. 되도록 여보 미안해 나 용서해줘가 돼야 되는데 네. 나 너랑 살기 싫어하면서 야 이혼하면서 자기가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는 나를 소용하게 여겨주지 않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더군다나 하니까 자기 여동생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의 일종이긴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약간 당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한데 예. 이 경우는 정말 명백하게 누가 봐도 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한테는 둘이 있을 때는 뭔가 방어막을 많이 쳐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방탕하고 잘못했던 건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처럼 그런 어떤 애정을 가장한 사기를 굉장히 쳐놔서 이 여성이 지금 사리 분별을 전혀 못하고 완전히 그 거짓말 넘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서 씨는 그 미용실 원장을 상대로요. 이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 아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서 씨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방법으로 이 서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아내는요. 오히려 이 서 씨가 술을 마신 적도 없는데 음주운전을 한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고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미용실 원장이 있습니다. 아니라 그 아내가 그런 예, 공격을 하고 편을. 근데 이 사건들은 서 씨 무혐의 받아서 종결이 다 됐고요. 음주운전 허위 신고 이거는 오히려 이 아내가 벌금형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180도 변한 아내의 모습 때문에 매일 상처를 받는다고 하고요. 남겨진 아이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을 짚어보겠는데 자 오늘은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가족분의 목소리로 직접.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직접 제보를 해주셨는지 들어보시죠. 아내가 지금 계속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유채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아내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냐라고 지금 계속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러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지경인데도 지금 아내를 기다리면서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자 근데 이게 유책 배우자 이혼 요구가 성립이 아니 자기가 잘못하고 그렇죠. 자기가 나가서 또 자기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 민법상으로는 유책주의입니다.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은 그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유책주의인데 지금은 유책주의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파탄이 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또 지금 우리 상담하고 있는 서 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유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로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뭐라도 지금 얘기하려고 고소를 지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해서 때린다, 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유책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률적으로 정말로 우리는 완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재판이 열려서 유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접하고 이 서 씨 분께 아이고 이 돌아온다 한들 저는 이게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봤는데 말이죠. 자, 팀장님부터 한 말씀씩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이 말한 대로 사실은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는 게 정답인데 이 남편분은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그 심리치료를 받게 하든지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그 마음 망군 거, 아까 가스라텍을 당했던 아니 문제가 있던 거 아니 그걸 바꾸지 않는 한 가정은 지속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를 상담을 받아가지고 여성을 치료를 한 뒤에 가정생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은 어떤 좀 솔루션을? 네, 저는 일단 이 아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성은 마비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동생의 내연남이었는데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건 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그 남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지 부조화,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이 너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인지 뭐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넓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인데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렇게 마음을 넓게 쓰실 거면 시간을 좀 흘려보낼 필요가 있으면 아내가 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스팀이 가득 차 있어서 이 폭발 직전에 그 밥솥처럼 스팀이 빠지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를 만나도 좋고 동생의 얘기도 들어보고 객관적인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사기를 쳤으니까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보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는 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싹싹 빌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뭐 살기는 어렵죠. 좀 과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음주운전했다, 뭐 때리고 있다, 스토킹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뭔가 뭐 저는 한편으로는 또 법적 조언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 사유가 없으니까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선을 지금 넘어간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상을 봤을 때는 돌아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일단 신인숙님은 저렇게 착한 남편이랑 자식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네요라고 하셨고요. 강상호님이 이 원장이 재산 분할할 돈 노리고 아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김태훈님은 F킬러 유행어 되겠어요. 저런 원장에는 F킬러라고 말씀하셨고요. 미나킴님 저놈 돈 뺄 거 다 빼고 나면 아내도 버릴 것 같은데요라고도 하셨습니다. 아, 오늘 사연은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저렇게 가게에 들어가니까요. 뒤에 서 있던 두 남성도 따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두 남성이 들어올 수 있게 문도 잡아줍니다. 손님들. 구경하러 온 건가 싶은데요. 그 순간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서 아이고. 저렇게 진열장을 마구 깨버립니다. 아하. 문을 열어줬던 남성은 가방을 꺼내고 다른 한 남성은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남성은 깨진 진열장 안에 있던 보석들을 가방에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들이 진열장을 깨고 보석을 훔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8초였습니다. 이 깨진 진열장에는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롯해서 고가의 수집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
피해 금액만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무려 25억 원입니다. 아이고. 가게 사장은 이 도둑들이 이미 고가의 상품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었고 그것들만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아, 알고 들어왔네. 네, 사장은 손님을 먼저 보호했고요. 가게 직원이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도둑이 총을 쏠 거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사장과 직원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게는 현재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 세 남성을 쫓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만으로 가보시죠. 네, 사람들이 우왕좌왕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좌석들 사이로 불꽃이 보이는데 불. 이곳은 바로 비행기 아닙니다. 어떻게?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짐을 들고 어서 나가게 해달라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니, 저 지금 짐 날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네, 불은 한 승객의 좌석에서 시작이 됐는데 승객이 가지고 탑승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우와. 이 보조배터리가 자동 발화하면서 불이 났고요. 기내 카펫에 불이 붙어서 번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먼저 물러나게 하고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3분 만에 화재는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네, 보조배터리를 가져온 승객과 그 옆 승객은 손가락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189명의 승객들은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활주로에서 막 출발을 하려던 비행기가 이 화재로 결국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하늘에 있었던 건 아니군요. 예, 비행기 안에 있던 한 승객은요,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처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승객은 승무원이 소화기 위치도 잘 몰랐고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사과를 비롯해서 항공편을 모두 환불해줬고 화재 발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난간에 기댄 채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막고 있는 사람, 바로 사람이에요. 손으로 물주기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이죠. 아니, 뭐 하는 남성은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아, 왜 저렇게 물을 뿌려? 그러니까요. 물을 멈춘 남성 여성에게 저쪽으로 가라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내 여성은 체념한 듯 고개를 돌리는데요. 목격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turned to the side and I see the guy pouring water to the lady. It wasn't cold. It was raining. She was screaming. She said, "Okay, I move." 자, 물을 맞은 이 여성은 오갈 데 없던 노숙자였던 것입니다. 아... 거처가 없던 여성은 한 갤러리 앞에서 열흘 동안 지냈고 이를 참지 못하고 물을 뿌린 남성은 바로 이 갤러리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남성은 이 여성이 갤러리 앞에서 열흘이나 지냈고 심지어 거리를 청소하던 본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성은 결국 물을 뿌리며 노숙자를 내쫓은 것인데요. 갤러리 주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totally understand what an awful thing that is to do. But I also understand what an awful thing it is to leave her on the streets. We called the police. There must be 25 calls on record. It's 2 days in a homeless shelter. It's 2 days in jail. And then they drop them right back on the street. I find it hard to apologize when we've had no help on this situation. 아, 사정은 알겠는데. 그렇죠. 가뜩이나 날도 매우 추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아무리 그래도 물이 뿌린 건 잘못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면서 남성한테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보시죠. 자, 도로인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도로 한복판에 엎드려 있습니다. 아우, 도로에서 저러면 어떡해. 예, 여성도 난처해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에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운전하던 강아지 주인은 강아지를 잡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잠시 세웠는데 강아지는 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하, 저 녀석 말 안 듣네, 저거. 네, 강아지 주인도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하던 찰나에 갑자기 돌과 흙더미가 우르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기 위에. 예,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아니, 이럴 수가. 강아지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지 않았다면. 산사태가 휩싸여서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이야. 강아지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我家的金毛狗狗就是嘟嘟，它突然跳车了，然后我们就停车，然后叫它回来上车，然后过了几秒钟。 面前二十米的地方突然就整个塌下来了，也就两三秒，这一下就全塌下来了。 소름 강아지가 산사태 전에 뭔가 낌새를 느꼈던 것 같아요.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 강아지 덕분에 비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 이 강아지 개장수한테 잡혔다가 도망을 쳤다고 해요. 지금의 주인이 이 강아지를 발견했고 당시 다친 다리도 치료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강아지는 주인을 계속 따랐고 결국 가족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연 들은 누리꾼들은 좋은 일에 있어서 좋은 보답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네, 남성이 송곳으로 나무 벽을 뚫고 있습니다. 구멍 사이로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네, 나오고 싶은지 얼굴을 들이밀어 보고 손도 꺼내서 휘적거립니다. 네, 조심스럽게 나무를 뜯어내 보는데 조금 더 커진 구멍 사이로 고양이가 얼굴을 내밉니다. 아직은 구멍이 좀 작은지 눈이 한껏 치켜 올라갔네요. 조금 더 뜯어내 주니까 귀까지 쏙 나오는 모습입니다. 앞다리는 언제 쏙 하나요? 네, 아기 고양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갇힌 곳은 한 병실이었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했던 간호사는 벽에서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동료들과 함께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 천장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고 아기 고양이가 길을 헤매다가 벽으로 통하는 구멍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구출한 아기 고양이에게 해피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본인 집에서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아우, 해피.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주말에요.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행 가실 분들 눈길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